당장 아직 더 남아서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너무 여기서는 이제 친구를 갈지 않으면은 프리드링크 쿠폰을 준답니다. 참고하세요.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는가? 이게 대구 사나이 말투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암 쇼핑몰 왔어요. 맛있겠는데? 어? 이거 맛있겠다, 딸기. 네, 모찌야. 거의 야시장인데? 오, 그러게. 무슨... 고수가 그득하겠죠? 그득하네요. 어우 매워. 포크부터 먹어볼까요? 완벽해. 자기 새우 한 개 반 먹어. 그게 아니고? 왜 뺏으려고 그래? 살살 좀 찍어 다 흘리자. 맛이 어떠신가요? 역시 새우가 스프링롤은 새우죠. 맛있다. 겉에 싸져 있는 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이거만 한 20개 먹고 싶어요. 고수 향이 그득합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마. 그득합니다 하지 마. 구수하게 말하지 말까? 2, 1, 치킨.
가자. 버터 스낵인데 이걸 그렇게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안 꺼내죠? 하나 흘렸다. 버터하고 짭조름해.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고소하다, 그치? 왜 ASMR에 갑자기? 맛있네요. 네, 2층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뮤직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위로 딱 올라가죠? 품질 좋나요? 얄짤없이 출발하시네.
갈까요? 망고스틴 하나 살까? 다시 그 정류장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다시? 마지막 수영장이에요. 오늘 동안 수영을 못했어. 겨우 그 정도 간 거야? 네. 한 마리의 개 같아. 잘하는데? 대회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m 간 것 같은데요?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천둥도 치는데 나오는 게 어때? 시킨 거 받아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돼지 소세지고 파카파오 무쌉이고 이거는 그냥 불고기? 돼지인가? 태국에 불고기가 있나요? 왜 편의점에 떡볶이도 즉석으로 만들어주던데. 이거 닭고기 같다 맞지? 닭고기 그리고 레오 맥주랑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 또 초점이 안 잡히죠. 마지막 방콕의 밤을 위하여. 원래는 수영하고 나가서 술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 간장이 있구나. 싫으세요? 이 남자 이걸 하게 해줬을 거예요. 이전에는 한 그렇게 찾고 싶었던 뉴스는 바로 맞다. 이거는 소고기였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빼들 이유라도 있니? 나 소세지 몇 개 못 먹어. 죄책감이요. 감이. 아니야, 난 진짜 한 개 먹었거든요. 알짱. 근데 아리역에 대한 이제 여행 정보가 많이 없던데 아리역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쿠프사리랑 조시 호텔이랑
저기 우리 못 갔지만 짝뚜짝 공원이랑 그리고 우리 어제 갔던 베이비 광고 네, 무슨 베이비 머신인가? 거긴 거기도 또 괜찮아요. 네, 거기 좀 완전 인스타 갬성 갬카 갬카 옵 갬카 먹기에는 좀 비싼 거 커피 마시고 그렇게 그 루트로 한번 하리요. 마지막 조식 먹어볼게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수 빼고 드시면은 분명 왕족할 것 같아요. 치킨 라이스를 사면 이렇게 맑은 소고기 묵국도 같이 줍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저희는 지금 치앙마이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아닙니다. 하니까 어두워지려고 우리 저희 호텔입니다. 여기는 헬스장입니다. 방이 있는데 아리보다 더 넓은 것 같죠? 이거 되게 아늑한 분위기네요. 숙소 내부 자체도. 어, 문을 어떻게 해? 여기 있다. 저희 수영장이에요. 제가 방콕에서 묵었던 데는 4성급이었고 여기는 3성급인데 뭔가 좀 더 나무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리고 복도도.